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일반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궁궐입니다. 궁궐. 예. 좀 대형 사이즈의 대지 면적과 굉장히 또 넓은 건축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08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그때 당시 굉장히 고급으로 주택을 건축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시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관리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은 옥천면 신봉리에서 가장 좀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 내 거의 최상단에 입지를 해 있고요. 주변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앞에 주택들이 이미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망권을 가리거나 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상단에서 다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조망권을 또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요 바로 옆집이 굉장히 고가주택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 주택인데, 요게 아주 옥천에서는 제일 비싼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매물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 주택 보시면 진입로 먼저 보시면요,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편리하게 교차 가능하게끔 굉장히 넓은 폭의 도로, 단지 내 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올라오시는 길 약간의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경사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경사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올라오시면 쭉 올라와서 우측으로 꺾으시면 바로 본 주택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경계 따라서 입구 쪽 일부가 지금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이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우측에 주차 박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 두 대가 주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네 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저 딱 봐도. 주차박스 굉장히 여유 있게, 처음부터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아주 좋은 장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차박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이 되는데, 요거 비용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튼튼하게, 보시면 저 끝까지 다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이렇게 아주 튼튼해 보이는, 요거 돈 엄청나게 드셨을 거예요, 아마. 애초에 공사하셨을 때. 돈 아끼지 않고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작업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주차박스 밑에 먼저 보셨고, 자, 이제 이쪽 대문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라가는 이 계단도 보시면 다 자연석으로 계단을 조성을 해 놓으신 놓은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양쪽에 이제 봄뭐 이렇게 좀 되면 꽃 피고 하면 굉장히 이 길이 이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겨울 날씨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뭐 단풍 떨어지고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좀 운치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요즘 작은 공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소나무들도, 단풍나무 소나무들 보시면, 굉장히 좀, 다 비싼 나무들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측으로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2단으로 좀 토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올라오시면 바로 메인 마당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메인 마당 보십시오. 굉장히 확실히 넓은 300평이 넘다 보니까, 시원하죠? 시원합니다. 주택 건축물이 굉장히, 바닥 면적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도 요 아주 넓은 요런 마당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소나무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 저기 빨간색 단풍나무 보십시오. 너무 좋고, 일단 올라오시면, 지금 정면에 좀 소나무가 가려 있어서 그런데, 요쪽에 이제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거, 주택 나중에 2층 올라가시면, 다 보이시겠지만, 조망권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이렇게 다 야산을 바라보고 있는 단풍놀이를 그냥 집에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굉장히 좋아요. 마음에 들고, 잔디 관리 상태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계가 이쪽 주택의 우측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주택
건축되어 있는 저 부분에서 약 한 50cm 띄어지고, 자, 요렇게, 요 정도죠, 요 정도. 자, 요렇게가 경계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우측에 있는 땅은 법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 단지를 개발했던 회사의 소유라고 합니다. 예, 법인 소유라고 돼 있고요. 뭐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뭐 크게 뭐 그건 없다고 하시니까요. 일단 쓰시면 돼요. 예, 하지만 내 땅은 아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당이 넓으니까 확실히 좋긴 좋네요. 주택도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또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의 외관도 살짝 독특합니다. 일반 대리석이 아니라 그때 당시 좀 수입 자재를 쓰셨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자연 대리석 느낌도 좀 나고요. 예, 그리고 좌측 현관문이 있는 부분은 보시면 지붕이 예, 슬라브 지붕으로 돼 있고요. 우측은 박공 지붕. 이렇게 이것도 살짝 특이하죠, 그죠? 예,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건물의 외관도 뭐 창도 뭐 굉장히 통창으로 다 해놓으셨고, 예, 외관도 굉장히 독특한 예, 그런 주택이네요. 자, 주택의 좌측 부분 보시면 텃밭을 좀 조성을 해놓으셨고, 자, 여기 지금 낙엽에 둘러 이렇게 지금 덮여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텃밭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화조 이쪽에 매립돼 있고요. 아, 이 나무가 굉장히 좀 수령이 돼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죠? 이쪽에 좀 가지치기는 조금 해야겠네요. 네, 가지치기 조금 해주면 되고, 나무가 굉장히 수령이 굉장히 돼 보이는 요 나무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일부러. 예, 네, 그리고 자, 주택에 이제 창고로 출입할 수 있는 문도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이 바로 야산이라서 여기 지금 H빔, 네, 보통 이제 상업용 건물을 짓는 H빔, 아주 두꺼운 H빔으로 옹벽 작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강판과 H빔으로 이렇게. 요 사이 공간을 이만큼이나 띄워놓고요, 옹벽 작업을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해놨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조금은 관리가 안 됐던 모습은 보이는데, 전반적인 기본적인 시공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외관은 뭐 예, 좋긴 합니다. 나무랄 데가 크게 없고. 근데 바로 이제 내부를 보시면 조금씩 이제 수리하셔야 될 부분들이 조금 나오실 거예요. 그 부분들 제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부를 들어가시기 전에 현관문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보시면 예, 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 있고, 요 앞에 등이라든가 이런 거 자질구레한 거 예, 좀 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전실이 있고 좌측에 신발장. 예, 이렇게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루바로 마감이 됐고, 무슨 루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무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편백은 아닙니다. 예, 아니고. 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조명이나 이런 게 옛날 스타일의 조명이고, 일반 LED가 아니라 전구기 때문에 좀 어둡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들어오셔서 좌측을 이렇게 돌면 바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 좀 게스트룸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불을 키나 끄나 좀 어둡네요. 네, 이렇게 아담한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 하나 있고요. 네, 방 우측에 예, 욕실 예, 이것도 리모델링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맞은편에 방이 지금 처음 보셨던 사이즈의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촬영은 안 할 거고요. 거의 동일한 사이즈 방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이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뭐 우측에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걸 잠깐 보시면 뭐 이런 기둥이라든가, 그죠? 아, 이런 부분이 그죠? 그때 당시 13년 전 이런 건물을 지으셨다는 게 대단하네요. 자, 오시면 이제 여기가 바로 이 조명 있는 여기가 다이닝룸 되겠고요. 자, 우측이 주방인데 사이즈가 뭐 확실히 예, 수납 공간 뭐 여유롭고요.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돼 있고, 주방도 뭐 오시는 분이 리모델링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식기세척기도 다 돼 있고, 예, 뭐 다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예, 굉장히 넓고, 이쪽에 이제 다이닝룸 좌측에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문으로 나가면 또 별도의 창고 공간이 또 있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공간인데. 자,
그러니까 주택에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창고 문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요 문으로 출입하시면 되고요. 지금 장작도 좀 쌓여 있고, 자, 이 부분에 좀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장을 이렇게 보시면, 네, 이 부분은 이제 임시로 일단은 공사는 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좀 보수 공사가 필요하십니다. 지금 벽면에도 이렇게 보면 물이 좀 흘러내린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쪽은 예, 매수인 분께서 좀 공사를 다시 한번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 부분 하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도 뭐 공간, 어휴, 네, 어마무시하죠. 공간이 어마무시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공간 자체는 뭐 되게 뭐 두말할 거 없이 좋네요. 저 하자 부분만 저거 잘 처리하면 나쁜 거 같진 않네요. 자, 이렇게 쭉 둘러봤고, 바로 이제 나오시면 거실. 자, 근데 거실을 보시면 뭐 스카이 창이나 이런 거 다 예, 돼 있고요. 전체 다 루바 마감 돼 있고, 지금 장롱 있는 요 부분이 TV다이 쪽인데 현재는 장롱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전면에 보이시는 이 통창이 이게 지금 진공 상태가 깨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죠, 교체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통창이 있으면 단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창호를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단열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 구탱이는 이제 이렇게 벽난로 시공돼 있고요. 연통이 딱 이렇게 2층까지 올라가는 연통해서 지붕으로 연결되는 연통. 예, 벽난로는 필히 좀 이렇게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안방, 1층이 안방이에요. 안방이 뭐 사이즈가 뭐 이런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면 예, 확실히 좀 예쁘긴 합니다. 여기도 이제 통창인데 여기도 아마 조금 추우실 거예요. 겨울에 예,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좀 해 보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드레스룸, 붙박이장으로 다 드레스룸 꾸며 놓으셨고, 요 안쪽에 이제 부부 욕실인데, 안방 욕실인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건식으로 변기랑 화장대 있는 부분 건식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욕조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청소하기 편하게 타일로 돼 있고요. 특이한 거는 지금 여기 암막 커튼 같은 걸로 막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막아 놓으셨는데 문이 있다라는 거. 여기도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욕실 예, 있고요. 안방까지 지금 다 보셨는데 1층에만 무려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방 3개, 예. 방 3개, 욕실 2개. 아, 너무 좋아요. 공간이 너무 좋고, 이거 개인도 개인이지만 법인이신 분들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죠? 법인에서 사용하시는 뭐 대게 알아서 사용하시겠지만 네, 딱 구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층을 지금 다 보셨고, 1층은 방이 3개나 돼요. 3개. 네,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거실과 또 넓은 다이닝룸 주방. 그 다음에 주방 한켠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또 문을 열고 나가면 주택의 뒷부분에 넓은 창고. 예, 네, 좀 하자가 있는 창고 부분까지. 예,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최근에 바니쉬 작업을 한번 하셨다고 하고요.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예, 올라가시면 여기도 창을 굉장히 크게 빼셨어요. 다 예, 이렇게 크게 빼셨고, 자, 역시나 다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방이 이쪽이 이제 지금 보면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방이 아니라 그 뭐죠? 탁구장. 예전에 탁구장으로 쓰셨던 그 좀 놀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좀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촬영은 좀 불가합니다. 내부에 지금 고양이들 좀 키우고 계셔가지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탁구장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당구대에 나중에 갖다 놓으셔도 될 만큼 사이즈 굉장히 넓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 원목 펜스와 복도 이런 구조로, 니은자 구조로 이렇게 예, 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지금 이제 거실에서 소유자님은 거실에서 이렇게 좀 뭐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이쪽에도 보시면 1층과 마찬가지로 같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담한 방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 보는 뷰가 그냥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막혀요, 여기가. 예. 거의 메인입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은 조망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거의 정사각형 사이즈로, 예. 이렇게 돼 있고, 도배도 최근에 다 하셨고요. 예, 깨끗합니다. 돼 있고, 이쪽에, 예, 욕실. 욕실. 그 다음에 우측에 또 같은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방. 예, 요 방도 도배를 다 지금 하셨어요. 예, 요 방은 이렇게 나무 옆집. 옆집을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는 창이 있네요. 다 보시면 창들이 지금 KCC 창호인데, 시스템 창호인데, 13년 전에 이런 창호를 쓰셨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13년 전에 굉장히 고급 창호를 다 쓰셨는데, 아무튼. 자, 2층도 이렇게 지금 다 보셨고요. 2층은 방 두 개, 그 다음에, 회의실 겸 뭐 탁구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넓어요, 저 공간이. 요 방 두 개 합친 정도 사이즈니까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욕실 하나, 그리고 이쪽은 이제 거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너창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거실이다. 여기도 뷰가 굉장히 좋네요. 거실 공간, 네, 복도 공간. 아, 요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궁궐 같은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아우, 이것도 고쳐야 돼요. 저것도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뭐 말씀 하실 것 같긴 한데, 금액대가 옥천면 신봉리 320평이 넘는 대지에, 예, 이 정도 건축물이면 사실 저는 이거 리모델링 뭐 좀 예쁘게만 해놓으면, 예, 진짜, 예,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예, 그런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10억 한 초반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주택이었고요. 이런 거 이제 직접 수리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실 분 계시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누가 요즘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죠? 요 넓은 땅에, 그리고 단지도 너무 깔끔하고 쾌청하고 좋고 입지 너무 좋고요. 뒤에 바로 이렇게 산도 붙어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가성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손볼 곳이 좀 군데군데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답사 가능하시니까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점점 이제 날씨가 좀 차가워지네요. 그래서 환절기니까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올겨울에는 좀 눈이 좀 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하도 많이 와가지고 양평에서 그냥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눈이 덜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